좀 많이 먹지 말고. 네. 취하지 말고. 네. 약속해. 앞에서 내려줄게. 네. 몇 번 했어? 기름 없는데 됐네. 아 뭐지? 기름 이만큼에 안 남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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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연비가 2라서 얘들아 금방 달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날 머리 내렸잖아. 오늘 한번 올려봤어. 20살 감성으로다가. 와 기름 넣어봐야 돼. 와 기름 존나게 먹네 이 하마 새끼. 기름 먹는 노박에. 아직도 들어가는 중. 나 화장실 갔다 왔거든? 끝났겠지 했는데 아직도 처먹고 있네. 과연 오늘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얼마를 처먹는 거야 이거 이거. 먹방 제대로 하네. 조율과 완료되었습니다. 어? 딱 18만원이야. 기름 한 방울도 소중하기 때문에. 됐다. 가자 강남으로. 렛츠고. 누나 생겼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호영 TV 따라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차온다 차온다 얘들아 차온다 차온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미팅. 어? 아 미팅 있어 오늘? 있어요. 몇 대 몇으로? 아,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 3호 다 어딨어? 다 왔어요. 다 하고 까였어? 여기가 여자 1호 여기 2호 3호 여기 다 어딨어? 4호 다 어? 다 4호 4호끼리? 네. 너희들 뭐해? 난 몰랐어. 사진 한 번만 찍어. 야 우리 그러면 아직 속마음 모르지? 네. 몰라. 우리 재미로. 재미로. 눈 감고. 속마음 한번 해보면 어때? 아니야? 아니다. 아 지금 일단 호감 가는 사람 있어? 다들? 소름 지금 약간. 지금 간보고 있지? 간보고 있어. 그래. 미팅 원래 이런 맛이거든. 오늘 그래도 커플 성사해야지 알았지? 네. 꼭 3커플이 만들어지도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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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민호다. 오 재민이들이다. 안녕. 몇 살이야? 20살이야. 에? 진짜 20살이야? 잘생겼어. 우와 20살. 예리랑 동갑이다. 예리 전화 한번 해볼까? 강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리야. 네. 어디야? 저 이제 나가요. 아 오늘 어디서 놀아? 우선 강남 가고 있는데. 어 강남 와? 네. 일단 얼굴이나 볼 수 있으면 볼까? 한 3분 정도 보자. 아 네. 어 알았어. 오면은 그 카톡 해. 네. 어 약속 있는데 방해는 하면 안 되고 얘들아. 잠깐 한 5분 정도? 고영TV 아닙니다. 근데 그 멘트 치려다가 니들이 그 얘기할까 봐 안 했어. 내가 담배는 필게 열심히 되잖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오늘 껌도 안 씹었어요. 네. 아까 전 갔다가 예리가 잠깐 보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어, 더블체크 목걸이 하고 있는 여성분을 만났거든요. 맞아요. 저 너무 예뻐가지고. 와 목걸이가, 아, 목걸이가 너무 이쁜데 이거 어디 거예요? 더블체크. 오. 아세요? 알죠. 제가 대표인데요. 아, 저 오늘 저도 했거든요. 어, 커플이다. 어, 진짜 이쁜 거 하셨네. 예쁘죠. 여성분도 하는 더블 체크. 저희가 오늘 이쁘네. 지금까지. 오늘 사진 찍으려고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목걸이 샌들. 아주 굿. 와. 진짜 굿. 형이 착하네. 맞죠? 어, 아, 예리 전화 왔었다. 이런 멍청이. 어, 전화했어? 어, 알았어. 지금 볼게. 아, 아. 아하. 흠. 잠깐만 전화 한통 할게요. 어 성규야 오늘 레이스 자리 있니? 어 오늘 형 그 여자친구 좀 만들어 보자. 거기서 오늘 너 사람 많아? 그래? 메인 테이블로 해가지고 형 오늘만큼은 여자랑 놀아야겠는데? 오케이 달러 할게. 농담이지. 아니 클럽까지 데려다 줄까? 차라리 가도 되지. 너 지금 바로 클럽으로 가니? 네. 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 네. 얼마나 걸려? 30분? 오케이 알겠어. 도착하면 전화해? 네. 오! 잘됐다. 야 잘됐다. 일로와 검거. 그럼 역행 검거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꾸미면 또 남자 꽃으로 왔네 윤채야. 너 언제 정신 차린 채야야. 야 얘 봐라 얘 봐라. 어? 어디 가는데? 우리 언니랑 술 먹으러. 어, 어디로? 술 먹으러? 어? 아니 어디로? 술 먹으러. 오빠 진짜 오랜만. 개오랜만임. 그러니까. 아니야 너 어디로 가냐고. 아니 우리 오빠 지금... 여자끼리 술 먹을 거예요? 아니 너 어디 가냐고 말을 안 하네요? 그 자리에 이미 남자 있네 그 자리에. 아니야 그래. 남자 좀 그만 줘. 진짜? 채아야, 진짜.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남자 좀 그만 빨켜. 야 너 어디로 가는데 오빠 데려다 줄게. 아니야. 아, 오빠 지금 30분 긴단 말이야. 30분. 아, 나 싫어?
언니 표정 봐. 어? 아 언니 그 죄송한데 최하 30분만 써도 될까요? 안 돼. 아 그럼 어디로 가는데 솔직히 내가 같이 가자. 일단 커피 먹자. 아 그래 커피 먹자 그래. 아 그 그렇게 말하면 되죠. 아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이 정도. 이정... 아, 우리 베스트 프렌드지. 그래 우리 친구인데 이 녀석이 따라와. 구워. 아 다른 여자 나 다른 여자 눈길 줄 뻔했다. 씨 큰일 날 뻔했네. 아 커피만 사주면 갈게 자야. 아니야 왜? 아 빈정 상했어 나. 아 됐어 와. 같이 먹어. 아 됐어 아 사주 갈게. 나 호구니까 이제 맞지? 그냥 제가 그냥 커피만 사주고 나올게요 여러분들. 오씨 유치원 남자 한 명 꼬신단 말인데. 아 소리하십니까? 진짜로. 야 시켜 시켜. 어떻게 시켜요? 손들면 돼? 아 나 몰라. 아 진짜 너 진짜. 나 그거 처음 저 개하네 진짜로. 아 진짜. 저번 주에도 남자랑 왔잖아. 나 보고 무척했는데. 아니 이 오빠 남자 프레임 개쩌네. 아 다행이다 얘들아 채야 만나서. 아 진짜 이거 운명인 것 같아 얘네. 반가워서 그래 뭐 진짜. 아니 어떻게 거기서 만나?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사람? 나 썸이야. 홍보했는데 썸이야? 어. 할 거 다 하고 썸이야? 그러잖아. 할 거 다 하고 썸 타잖아. 니네 웃기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지가 조심하면서. 먼저 썸도 안 타는데 뽀뽀하잖아. 아 근데 부럽다. 왜? 나 소개팅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 오빠 지인으로 해가지고. 소개팅? 어. 채야 존나 얼빠야 얘들아. 무조건 얼굴 봐. 아니야. 아, 거짓말 좀 치지 마. 아니야. 씨벌빠야 그냥 얼굴만 잘생긴 당대. 아니야. 오빠 보니까 가족 보는 게. 나도야. 난 네 XX 보는데 아무 감흥이 안 느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족이죠. 아 오빠 채야. 너무 여자 XX 많이 봐서 이제 가족 감흥이 없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진짜. 무슨 그 난 사랑하는 사람 나는 나도 흥분을 하지 않는데. 아 몰라 채야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동생 같아. 정말. 네. 너무 편하게만 봐. 아 그런가? 오빠한테 뭐 하려고 나온 거야? 아 그냥 나 바람 바람들한테 갖고 왔는데 오래 걸어가지고 그냥. 와 나 이제 봤어 오빠. 뭐? 예린님 만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비어서. 어 맞아 왜? 딱 20분 내에서 30분 걸린다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야 너도 가서 30분 정도 시간 빌려 할 거서 뭐 불러 내가 해줄게. 안 오잖아. 아 진짜로. 아니 야. 이 오빠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 안 오잖아. 뽀뽀하겠네. 아 근데 진짜 이쁘시다. 어 이뻐. 오빠 유튜브 보면은 막 담배 핀다 하잖아요. 오빠 유튜브 보면서 개 빡쳐 담배 봤어. 네가 왜 빡쳐? 어, 외로우니까. 아 여자도 현타가 오는구나. 아 근데 진짜 이쁘시잖아. 아 그치. 그니까 둘이 막 얼굴 보면서 막 성인대사는 하지 못할 막 그런 썸을 타고 있으니까. 어 맞아 맞아. 왜냐면 성인들이 만나면 뭐해. 술 먹다가 뭐 마음 맞으면 막 그런데 둘이 막 맞아 근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속닥달달. 어 그게 진짜 그런 거야. 근데 진짜 다르다. 맨날 압구정에서 인체 같은 너 같은 애들 맨날 술 먹고 가야. 어? 관람까지들만 놀다가 스무 살이랑 딱 하니까 아 내가 순수해지고 내가 리프레시해지고 소소한 거에 행복하고 아 진짜야. 도화지 색칠하고 있는 거야 오빠 지금. 너무 좋아 그거. 순대 흰 그 종이에 양심이 없대 25시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무슨 몸이라고. 어 근데 오빠 6년도 진짜 큰 거 알지? 아 그치 난 20살에 더했어. 나 진짜 소소했어. 근데 예린이 이제 26살 때문에 달러. 이런 씨 흙탕물 묻히지 마라. 뭘 달라 달러. 순수하게 키울 거야 내가. 근데 썸에 뽀뽀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전 썸 탈 때 뽀뽀 안 해요. 아 너 썸에 뽀뽀랑 키스를 건너뛰고 바로 잭스 아니야? 아 급하네 성격 성채야. 아 그런 애들 있어 얘들아. 키스보다 뽀뽀. 근데 오빠 솔직히 예리 말고 오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는데 만나가지고 술 먹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솔직히 나도 35인데 썸 타면 나 다 하고 싶지. 근데 이게 20살이잖아. 15 차이가 나잖아. 그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게 조심스럽다니까. 나한테 궁금하긴 해. 윤채 어떤 남자 꼬실까? 아 진짜? 채영 이쁘거든? 아니 플레이 치우지 마. 아 어떤 남자? 6시쯤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새벽 6시에 채영야 6시에 나 자고 있어 진짜. 와 남자라. 아, 와 진짜 친해서 드립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 채영 이쁘네. 이쁘게 전화 왔어. 나 오늘 이뻐? 오늘의 임팩트가 제일 크다. 남자 꼬셔야겠다. 네 꼬셔라. 아 근데 착하시다. 한마디도 안 하시네. 짜증날 만한데. 아 아쉽네요. 제가 썸녀가 있어서. 예, 네, 아 진짜로 아쉽죠 본인도. 아 되게 아쉬워하셔. 뭔 소리야?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표정이 뭘.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썸을 타고 있어서. 슬슬 갔다 얘들아. 밖에 제가 연락할게. 전화 왔다. 어디야? 저 다 왔어요. 오케이 기다려. 네. 신났구나 클럽 갈 생각에. 아니요. 어? 별로 안 신났는데. 되게 신나 보이네. 어? 진짜 오랜만에 가긴 하네. 네. 알겠어. 일단 나도 거의 다 왔으니까 앞에서 보자. 네. 아, 신나네. 됐어.
스무 살한테 클럽은 뭐 천국이죠. 떠보자 오빠랑 놀자고. 다 남자 같아 된 거 안 합니다. 보내줄 때 시원하게 보내주는 거 좀 뭘 떠봐. 나왔다. 어? 일로 와. 일로 와. 가. 뭐라고? 안녕. 안녕. 신나 아주 죽겠지 아주 그냥. 아니 아니 막 그렇게 신난 거 아니에요. 되게 신나 보이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에요. 친구도 누구랑 가? 저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항상 생일이어가지고. 그래 오랜만에 잘 놀다 와. 술 많이 먹지 말고. 네. 취하지 말고. 네. 약속해. 뭐야 갑자기. 자고 봤어요.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네. 그래 이상한 거 주는 거 먹지 말고. 절대 안 먹어요. 아 뭔가 얘들아 내가 쿨하게 보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찐따 같지 나? 저 보고 싶었어요. 어? 보고 아 그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클럽 컴퓨터에 잠깐 얼굴이라 보자고 한 거야. 보고 싶어서 예리야. 그래요? 오빠 마음을 모르니? 알죠. 응? 알죠. 오빠 지금 왜 달라진 거 같은데? 어? 달라진 거? 됐다 하더라. 아니야. 오빠 뭔지 알아? 너 얼굴 제대로 못 봤어 잠깐만. 알 다라 달라진 거. 잠깐만 봐봐. 얼굴 말고. 머리 잘랐네. 아 이거 보지 말고. 아 그래서 안 보게. 아까 나 얼굴 제대로 봐봐. 얼굴 아닌데. 얼굴 아니에요. 머리 생머리. 어. 생머리잖아요. 아니 머리 튕고. 아 생머리야? 네. 아, 그러니까 머리를 생머리를 폈잖아요. 아, 원래 좀 웨이브 있었던 맞지?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생머리를 한 거야? 네. 아, 생머리구나. 네. 오빠 봐. 오빠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오빠 뭐 달라진 거 없어? 머리. 응? 올린 거. 어? 머리 올린 거. 아니야, 얼굴 아니야. 머리 올린 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뭐지? 뭐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졌잖아. 어?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안 보여? 보여요. 그래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딱 누가 봐도 커졌는데 그걸 못 맞추네. 아 난 참 이거 진짜. 그쵸 여러분들. 오빠 오늘 뭐 했어요? 네 생각. 아니 진짜로 뭐 했어요? 진짜 네 생각. 그래? 앞에서 내려줄게. 네. 근데 오빠 아니 손 안 잡아. 하이리야. 고마워요. 재밌게 놀고. 네. 응. 안녕. 안녕. 카톡 할게. 살면서 처음이다, 얘들아. 연락하는 여자 클럽 데리다 주는 거. 어우, 짐승들 많네. 어우, 남자들 바글바글 하구만. 아니야, 이것도 견뎌야죠, 여러분들. 맞죠? 이것도 이해해야지, 내가. 아니, 근데 이런 거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건 내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야. 20살이니까. 왜냐면 내가 나도 20살 됐을 때 얘들아 술집 놀러가고 싶고 나이트 가고 싶고 그거를 어떻게 말려. 맞죠? 못 말려 그 20살의 패기는 여러분들. 형님 형수님 근처에 노도견들 붙여놓을까요? 아 그런 거 하지마 얘들아 부담스럽게. 얘들도 좀 어? 맘 편히 놀아야지 얘들아 부담돼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마 얘들아 알지?